혹시 그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냐? 왜 생각이 안 나? 다 기억나지. 다 기억나? 그럼 뭐가 생각나 그럼? 아, 예술 예술. 자, 얘들아, 밥 먹자. 자, 야, 두부찌개도 맛있어 보이죠? 그래요. 먹음직스레 잘했네. 토요일에는 열무김치도 한번 담가볼까 봐요, 언니. 예, 그래요. 만두 가게 닫고 열무 사올 테니까 어디 같이 한번 담궈 봐. 네. 다녀오겠습니다. 학생, 밥은 먹고 어디 가시나? 안집밥 안 먹으면 학교 못 가? 앉아. 앉아. 왜? 잔소리 대마. 아침밥은 먹어야지. 영준아, 이철아, 뭐하냐? 아침밥 먹자. 한오빠. 예. 머리 묶어줘. 머리 묶어줘? 응. 영인아, 수지 머리 좀 묶어줘라. 이리 대. 안 돼. 큰오빠가 묶어줘야 돼. 내가 왜? 큰오빠가 묶어야 짱짱하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큰오빠가 묶어줘야겠네. 자, 대신에. 아, 빨리. 알았어, 일로 와. 해줄게. 큰형, 나 오늘 홍나라한테 키스할 거야. 야, 송혜철. 또 그런 얘기는 형이랑 좀 이따 밤에 잘 때 얘기하라고. 뭐 어때? 급식실 뒤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내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고 키스하는 거야. 키스키스, 도둑키스 하지 마라. 여자들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 아들이 왜 아침부터 숭한 소리를 하고 그리야. 숭해 아주. 수지 같이 밥 먹어요. 네. 어찌됐든 성혜철, 함부로 여자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지난번처럼 담임선생님이 형 학교 오라고 하는 일 생기게 하지 마. 형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알았어. 오케이. 영준이. 영준이는 왜 아침 안 먹냐? 영준아! 둘째 오빠 새벽에 나가던데. 아이고, 영준이 공부하느라 몸 상하겠어. 어제도 오밤중에 들어오는 것 같던디. 아이고. 할머니, 우리 전교 1등 의사 선생님 되겠죠? 아, 그럼 되고 말고. 그럼. 어, 정은 언니 왔다. 오늘 일찍 왔네. 기숙키스, 도둑키스 여자들이 싫어한다?